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제주 아세안 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와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 관광,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함인데요. 제주도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평화인권 전문가와 기관 관계자들이 제주 아세안홀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제주와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실을 찬찬히 둘러봅니다. 닮은 듯 다른 10개국가의 공예품은 국가 간 무한한 협력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I was very much impressed with this exhibition showing all other ASEAN countries, including Korean culture and its thickness and in its art and the livings of these ASEAN countries. With all these big countries around, like Korea and Japan and China, it's important that the small countries also get some attention and some focus.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제주국제평화센터에 문을 연 제주 아세안홀. 제주와 아세안의 자원을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1년 내내 평화와 자연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가 열릴 뿐 아니라 제주는 물론 아세안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09년 한 아세안 정상회담 등 제주를 중심으로 펼쳐진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 제주도가 또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이제 교류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립이 됐는데 장기화되는 신냉전 시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제주 아세안 홀이 국가 간 교류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